그러면 로봇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그게 더 안전한 수술인가요? 일반 수술보다 로봇 수술이 뭐가 좋냐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단점도 있습니다. 수술자가 생각보다 로봇에 의존하게 되면 수술 시간은 로봇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좀 길다. 그리고 비용이 조금 더 들겠죠. 뭐 그런 단점은 좀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로봇 수술은 굉장히 그 인대 밸런스도 잘 맞추고 정렬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수술 많이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로봇과 아마 대결을 하면 100% 진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수술 많이 해도 10명 중에 한 2명, 3명 정도는 제가 원하는 각도, 인대 밸런스에 눈으로 맞추다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 1도, 1mm까지 다 이렇게 봐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은 모르지만은 수술이 끝난 다음에 아마 외래로 계속 오시게 될 거예요. 그 오시게 될 때 수술자는 알아요. 정렬이 조금 틀렸는지 안 됐는지 전문가들은 아는데 환자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 수술이 조금 잘못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분이 외래에서 계속 올 때마다 마음의 찌꺼기가 좀 남을 수 있습니다. 아, 수술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 이러면서 마음의 어느 부분에 찌꺼기가 좀 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로봇 수술을 제가 해보니까 대부분 이제 수술실에서 거의 다 정확한 것들이 나와서 엑스레이 찍으면 거의 99% 100% 맞기 때문에 마음에 찌꺼기가 없이 환자분들을 수술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가 굉장히 정확하고 위험성은 없는 그런 로봇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은 회복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재활치료는 항상 그 수술 후에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질문하는 게 어느 정도 되면 환자분들이 걸을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술하고 그 다음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좀 쉬고 이틀째부터 보통 걷는 거라든지 물리치료가 다 가능하고 대부분 좋아지는 거는 1년까지도 좋아지는데 한 3개월 지나면 한 3, 40% 좋아지고 6개월 지나면 그전 수술 전보다 한 70% 정도를 좋아지는데 이 1년까지도 계속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한 3개월 지나면 환자분들께서 한 3개월, 6개월 많이 좋아져서 되게 행복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재활든 로봇 수술이나 일반 수술이나 모두 다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한 재활은 아니고 이제 다리 구부린다든지 아니면 그 근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간단한 재활 정도가 돼서 지방에 있는 분들 가끔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 수술 받고 지방에서 충분히 재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로봇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일반 수술보다는 재활이 좀 빨라요. 그리고 근육을 절개하지 않고 보존하는 그런 수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일반 수술보다는 훨씬 더 한 3개월, 6개월 사이 이렇게 보면 걸어 다닌다든지 통증이 많이 좋아진 정도가 일반 수술보다는 많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요새 그 로봇 수술이 정말 좋냐, 일반 수술로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일반 그 인공관절 수술을 굉장히 좀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일반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로봇 수술 그전에 내비게이션도 물론 그런 수술법이 있어서 해왔지만은 현재 나온 로봇 수술을 해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나 이게 잘 모르시면 로봇 수술은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좀 알아보시고 추천해서 되도록이면 로봇 수술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더 결과도 좋고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